안녕하십니까. 세미양대학교 대학혁신지원단장 김호현입니다. 오는 23년 1월 5일에 6개 대학이 연합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경대학교, 전주대학교, 서원대학교, 명지대학교, 세종대학교, 세미양대학교에서 진행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포럼을 통하여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대학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단장 김희연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학내 구성원의 수업지원으로 국한되던 LMS인 블랙보드 온라인 강의실을 학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양한 학습활동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유형 오픈 플랫폼, 가칭 지편 캠퍼스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합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도약하는 대학, 학생, 교수, 직원의 역량이 모아져 세계로 발전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